안녕하세요. 저 키움증권에서 음식료 유통업종 담당하고 있는 박상준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최근 그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국면에서 간편식 소비가 많이 늘었는데요. 과연 이게 단기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요인인지, 그리고 구조적인 요인이라면 어떤 종목이 좀 수혜주가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좀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그 코로나19 영향으로 2월 달에 식품 매출 성장률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간편식과 배달음식이 눈에 띄었는데요. 사람들은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하고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지금 가정에서 어떤 직접 조리를 한다든지 혹은 HMR 같은 간편식을 형태로 식사를 소비하는 경향을 많이 늘어나는 것을 저희는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요인이 이제 향후 얼마나 지속될 거냐, 단기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좀 길게 지속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라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약 40억 개 정도 소비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간편식의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햇반은 1년에 4억 개도 소비가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간편식은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소비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침투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라면 대비는 많이 낮은 수준이고요.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간편식을 소비한 소비자들이 그 경험에 만족을 하고 향후 재구매를 한다면은 로열티 있는 신규 소비자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단기적인 요인이 아니고 구조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업체들이 매출이 좋았냐, 코로나 국면에서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은 가공식품 주요 업체들 중에 풀무원의 성장률이 많이 높았습니다. 뭐 만두 제품도 잘 팔렸고, 그다음에 핫도그나 냉동밥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잘 팔렸는데요. 나머지 업체들은 굉장히 비슷비슷했는데, 사실 제일제당의 경우는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작년 3분기부터 상품 가짓수를 많이 축소를 해왔고요. 그 영향으로 매출액이 반기 동안 800에서 900억 정도 감소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제거하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매출 성장률은 약 10% 초반 정도의 성장률이 나온 거고요. 그 얘기는 소비자들이 이 제일제당 브랜드인 비비고 간편식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업체는 제일제당이 1등인데 성장률도 경쟁사 대비 준수했으니 이쪽에서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과연 어떤 카테고리에서 제일제당이 잘하고 있느냐를 이제 점유율과 시장 규모를 통해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MS,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40% 이상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여기 상온 국물 요리라고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마트나 동네 슈퍼마켓에서 뭐 비비고 육개장,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이제 제품명을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지금 점유율 차이가 일단 2등하고 3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큰 편인데 이 카테고리가 지금 최근에 1분기에 약 40% 정도 성장을 한 상태고요. 이 부분이 연간으로 지금 제일제당의 매출 단가 기준의 매출액으로 봤을 때 약 2천억 정도의 규모로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지금 이 제품에 한해서는 거의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시장 지위가 2위 업체랑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의 20% 이상대의 마진율도 이 카테고리상 가능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사의 마진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제당이 최근에 가공식품 SKU 구조조정을 하면서 마진율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도 SKU 구조조정하고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반부에는 항상 신제품 효과가 나오면서 매출 성장이 개선되고 마진이 같이 올라가면서 이익률이 급격하게 오르는 그림이 나왔고요. 2014년도에 비비고 만두가 1등을 달성하면서 경쟁사랑 점유율 차이를 벌리고 영업이익률을 레벨업 시켰듯이 이번에도 비비고 국물 요리와 같은 카테고리들이 이러한 매출 성장과 이익률 개선의 흐름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편식 시장의 어떤 구조적 성장 기회 측면에서 저희는 제1제당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회사의 내년 기준 PER도 10배 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거 저희가 PER 상단 대비는 거의 30% 이상이 할인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업사이드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편식과 제1제당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기업분석팀 박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